육군탄약사령부 3탄약청이 한미연합탄약지속훈련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신속 정확하게 한미통합탄약운반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신소진 대위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미전투부대에 신속히 탄을 보충해주기 위해 재빠르게 트럭과 유계 화차에 싣습니다. 도로가 끊긴 부대는 헬기를 이용해 전달합니다. 자유해 방패 훈련 중 하나로 한미가 합심해 탄약을 운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탄약사 3탄약창과 미8군 6병기대대를 필두로 한미장병 90여 명과 헬기와 철도 차량 등 운송장비 10여 대가 참여해 탄약 지원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정군 탄약 지속 지원을 위해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3탄약창 화이팅! 특히 이번 훈련은 탄약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택배에 뽁뽁이와 같은 탄약 사이의 빈 공간을 목재 구조물로 채우는 목재 결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헬기로 진행하는 공중 보급 훈련으로 한미 간 적재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즉강 끝의 정신으로 완벽한 탄약 지원 태세 완비를 하였고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강한 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탄약 정량을 완벽히 지원해 한미 전투부대의 탄약 능력을 보충해줬습니다. 화이팅!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